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잠시 뒤인 오후 6시 첫날 투표가 마무리되는데요.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정진 기자. 네, 경기도 수원시 우만일동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한 30분 뒤면 투표가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잠시 뒤면 첫날 사전투표가 끝나는데요. 현재까지 이곳에서는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시민들도 분주하게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투표는 내일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에 마련된 투표소 3,556곳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은 14.08%인데요. 경기도는 12.58%, 인천시는 13.03%입니다. 5시까지 사전투표율은 21대 총선이 10.9%, 역대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지난 대선은 15.8%였습니다. 투표소에 오시면 두 장의 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한 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 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용지입니다. 또 투표하는 사람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되는데요. 자신의 선거구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지를 바로 투표안에 넣으면 되지만 다른 지역의 유권자는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담아서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인증사진을 찍을 때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투표소 내에서는 찍을 수 없고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특히 보안이 한층 강화됐는데요. CCTV가 24시간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수원시 우만일동 사전투표소에서 OBS 뉴스 문정진입니다.